간절한 거죠. 간절한 거예요. 그냥 이 옷 하나 만들더라도 돈 되면 돈 버는 거지 이게 아니라 버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 별로지 않나? 아 근데 요즘 누구한테 누가 입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둘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하우 김진환입니다. 전경이 많이 바뀌었죠? 사무실에 여기 좀 고층에다가 새로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브랜드 제가 조금 촬영을 하러 왔는데 사실 촬영을 다 했고 인터뷰도 했는데 앞에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생겼습니다. 제 채널을 자주 보시고 저랑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많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만화 이제 데스노트 아시죠? 데스노트 작가님이 그린 작품 중에 바쿠만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바쿠만.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의 만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만화를 그리는 거에 대한 만화야.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도 가져가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보다 보면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한쪽 팀은 두 명입니다. 듀오예요. 그리고 한쪽 팀은 한 명이에요. 항상 이제 둘이서 그 순위에서 1, 2위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말한 두 명이잖아요. 이 두 듀오는 한 명이 굉장히 계산적인 만화를 그려요. 어떤 게 인기가 많을 거고 지금 차트의 트렌드가 어떻고 어떤 류의 만화가 지금 좋은 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만화를 그리고 콘티를 짜고 이제 한 명이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살을 붙이는 이런 듀오가 있고 한 명은 항상 1등을 해요. 천재 신의 작가. 콘티도 안 써요. 회사에서 연재가 밀려왔을 때 그냥 앉아서 자기 머리 있는 걸 뽑아내서 한 화를 그려서 제출을 해버릴 정도의 천재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라이벌 구도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만화를 계속 그려나가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얘네가 더 좋다, 이 천재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조금 이 듀오에 가까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천재가 더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듀오가 만화를 그리는 과정과 그들이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도 엄청난 고민하는 지점이 있고 또 그들만이 가지는 멋이 있죠. 이 시장을 분석하고 만화를 그려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 만나보실 대표님들이 첫 번째 이 듀오의 느낌에 굉장히 가깝다는 느낌을 받아서 진짜 급하게 오프닝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인터뷰를 보고 오시죠. 자, 그래서 저희 우한롱 브랜드의 대표님 두 분 모셔봤는데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롱 공동대표 송정기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한롱 공동대표 강호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우한롱 사실 다른 뭐 매체나 뉴스 이런 것에 인터뷰하신 내용들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 전에 일단 이 대표님들이 두 분인 게 되게 공동대표를 하고 계신 게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인터뷰 중에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처음에 어떻게 같이 브랜드 시작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0년 가까이 된 친구고요. 고향 친구죠? 고향 친구예요. 아... 네, 전라도 목포에서 시작했고 둘이 직장 생활 하다가 술 마실 때가 되나 이러면 뭔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불행한 게 맞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심하다가 20대 후반대에서 이제 하자 그래서 한 거죠. 되게 쿨하게 그냥 정말 네,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우한롱 브랜드에 대해서 전개 방향이나 홍보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6년차, 7년차 접어들면서 성숙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한롱의 일관성 유지한 채 리프레시에 많이 좀 보고 있고 다른 분은 딱히 엄청나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신세 강남 네. 사실 이제 오픈하셨을 때 제가 그때 다른 거 촬영하고 왔다가 인사도 드렸었고 이 오프라인 스토어를 좀 늘리고 계시지 않아요? 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이것도 광고긴 한데 네. 네. 광고가 SNS에서 되게 많이 과장되거나 허위가 유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SNS를 못 믿는 고객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네, 이런 거를 브랜드는 좀 해결을 하려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내가 느꼈던 거랑 조금 다르네 더 좋을 수도 있네 실제로 느꼈을 때 사람도 영어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그치.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런 원리처럼 브랜드 스토어에서 브랜드를 만나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브랜드들과 조금 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6, 7년 차 정도 돼서 우아울롱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쓴다, 많이 쓴다. 안 좋게 표현하면은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자금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네. 그걸 또 다음으로 나아가는 디벨롭 하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고객님들 만나려고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하게 느끼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도 항상 이제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옷을 이제 사실 사진을 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더 안 좋은 옷이 있는 반면에 사실 더 좋은 옷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프라이드가 있으시고 실제로 보여주셨을 때 더 뭔가 자신감이 있으신, 그래서 점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우아울롱이 되게 조금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했던 계기가 시그니처나 크로푸드랑 조거 팬츠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스우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디자인 당시에 조금 어떤 방향성으로 그 디자인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접 디자인을 한 건 아니에요.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기존에 많이 접했던 상품들을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라는 다른 생각을 좀 차별성을 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같이 친구랑 고민을 하고 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불편했던 점 이렇게 바꿔보자 또는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상품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디자이너 출신이고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이런 식의 디자이너 브랜드에 전개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정말 반응이 증명을 해줬잖아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 뭐 속된 말로 하면 되게 터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 당시에 개선 그 생각하셨다는 게 다른 브랜드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랬던 부분들인 거죠. 뭔가 핏감이나 편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맞아요. 당시에 조거 팬츠를 예로 들자면은 조거 팬츠라는 것 자체가 좀 편하게 활동성 있게 좀 입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좀 와이드하거나 좀 이렇게 좀 루즈한 핏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접근했던 그런 것들이 운이 좋게 조금 댄서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활동성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됐다. 그럼 트렌드를 파악해서 아이템의 터트리는 것도 사실 디자이너의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정말 이 우아울롱이라는 브랜드가 와 되게 빠르다 이 트렌드를 잘 잡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힘입어서 브랜드가 굉장히 좀 참 빠르게 성장했다. 제목을 사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매출이 다 나옵니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다른 그 뉴스나 이런 거 인터뷰 하실 때도 그런 거 다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좀 가감 없이 하는 편이시더라고. 네, 두 분은 되게 그렇게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가 되게 빠르게 성장에 뭔가 일조한 비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얼추 봤을 때는 그 사이트 UX, UI나 이런 것들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처음에 좀 빠르게 다른 브랜드들에서 도입하기 전에 그런 것들 도입하셨고 뭔가 C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인터뷰를 사실 보고 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앞서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타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있기만 했고 그때는 팀원들이 아예 없었거든요. 둘이서 계속 했던지라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붙어서 밤까지 계속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옷도 제 마음에 안 들 때는 나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책상 다 바꿔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에 걸린 옷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내가 룩북에서 보는 이런 감상이 안 나오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얼굴이 문제인가 생각했다가 아니면 키가 문제인가? 이렇게 안 접히지 싶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찾아보는 곳에 재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좋아하고 관심이 가서 물론 뭐 수우파나 이런 거는 조거 팬츠를 누가 가장 많이 입을까 댄서가 가장 많이 입을까 저분들을 왜 크게 입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저걸 입으면 동작이 더 멋있어 보이는구나
딱 달라붙는 바디보다는 느낌이 저 춤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비결이라는 것이 딱히 없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간절한 거죠. 간절한 거예요. 그냥 이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돈 되면 돈 버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버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 별로지 않나. 아 근데 요즘 누구한테 누가 입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막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정해졌지만 다음날 가서 또는 집에 퇴근하면서 드랍했는데 다시 반복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둘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러시는 게 지금 인터뷰하면서 듣기는 건 대표님 두 분이서 뭔가 사실 역할이 딱딱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공유하면서 브랜드를 전개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알롱이라는 브랜드를 소비하셨던 소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우알롱의 로고로 우알롱이라는 브랜드를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로고가 들어간 뭔가 볼캡이라던가 이런 스웨뉴들이 정말 잘 되기도 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사 SS 제품들에 대해 원래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 이사 SS 제품들에서 사실 로고가 많이 빠졌죠. 네, 로고 중심의 아이템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인성이 들어간 제품을 점점 이제 선보이실 거다라고 저는 이제 스포를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가 평소에 막 로고만 입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재밌는 상품들이나 좀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즐겨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아롱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존 소비자들 또 저희가 계속 하던 걸 하는 것보다는 좀 색다른 경험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재밌게 풍성하게 좀 고객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쭉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로고 플레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로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같이 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기존에 했었던 로고 플레이보다는 좀 다른 로고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로고로서 뭔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줬고 로고로서 소비를 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 디자인성이 늘어가고 로고가 빠지게 됨으로써 원래 기존에 조금 그 로고를 좋아하셨던 소비자분들에 대한 이탈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없으신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없진 않은데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선택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브랜드에서 그렇게 이탈을 했었던 소비자들도 다시 저희를 찾게 만드는 게 브랜드의 숙제라고 생각해서 네. 마냥 로고플레이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경험해 보시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카이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게 멋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과정도 있었네 또는 그걸 보면서 아 그 시간 동안 뭐 했지? 아 사람들이 다 느낀다고 하거든요.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냐 각자 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는 좀 그래도 좀 진지하게 했네 이런 걸 할 때만큼 그도가 되게 좋았네 많은 얘기를 듣는 게 대표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뭔가 자아를 좀 터뜨리고 싶으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뭔가 디자인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뭔가 로고가 아닌 그런 것들 반영하면서 대표님들과 팀원들의 감도를 좀 더 터뜨리면서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상당히 좀 20대 후반에 시작하셨죠. 네. 이른다에 좀 시작을 하셨고 성공적인 브랜드를 이제 메이드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 성숙기를 거치면서 사실 6, 7년이 된 브랜드고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더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우알롱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조금 간단히 네. 아, 저희는 비전이나 목표가 뚜렷한데요. 여기 저희 촬영하고 있는 인테리어도 옷을 입고 건물팍도 옷을 입고 저희는 50주에 있어서 그런 모든 걸 약간 좀 입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이렇게 입혀보면 어떨까 그래서 고객분들이 50주에 있어서
기준치가 높아가는데 영향력 끼치고 싶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팀원분들에게도 강 대표하고도 항상 얘기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유도 저희끼리 봤을 때 똑같아지고 있는 거죠. 볼륨화가 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 분이 많이 하죠. 네, 네. 왜냐면 플랫폼에 검색을 하거나 커뮤니티에 브랜드를 검색하면 디자인이 같잖아요. 유행을 뭐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 어글리슈즈를 빼면 다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전개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국내 브랜드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어쩔 수 없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꿔봐야지 또는 좀 해봐야지 그러면 조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막 깊이라는 게 다르다고 보니까 그렇죠. 하오님 팬분들도 인터뷰 하기 전에도 영상을 봤었었는데 네. 어린 친구들이지만 되게 옷을 입고 잘 입는 친구들 네. 브랜드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고객분들의 기준치가 높아가는데 영향을 끼치고 싶다. 이게 좀 최종 비전이 높게 맞습니다. 멋있네요. 되게 엄청나게 진지하게 답변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제 브랜드가 볼륨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되고 기업이 되면 온전히 정말 디자인성과 아이덴티티만을 담은 제품들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그런 매출적인 파이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의 밸런싱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아무나 못하죠 사실. 그 밸런스에 맞추는 과정을 제가 봤을 때 쭉 얘기를 듣다 보니 대표님들이 고민 정말 많으셨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24SS 시즌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도 점점 디자인성에 대한 그런 비율을 좀 늘려가면서 유알롱이라는 브랜드의 밸런스를 더 조금 더 감도나 깊이 있는 쪽으로 어쨌든 명확한 비전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려는 게 저는 사실 이제 딱 느껴졌거든요. 이 제목에 사실 제가 이베고가출 브랜드 대표님들에게 멋에 대해 묻다라고 했는데 이 멋에 대한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정말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 브랜드가 디자인성이 정말 강한 옷을 하면서도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뭔가 어렸을 때는 이런 조금 볼륨화가 된 브랜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균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오늘 와서 대표님들 만나고 최근에 제가 듣는 생각들이 와 이것 또한 다른 멋이구나. 이런 파일을 키워내고 이거 브랜드를 기업화를 하고 밸런싱을 맞추는 게 이런 것들도 정말 멋이라는 단어를 쓰기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이제 최근 근 한 반년 사이에 많이 했어요. 이제 브랜드 대표님들과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알롱도 그런 방향성을 앞으로 점점 더 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사 SS 시즌에 대한 좀 스포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스포라는 것도 좀 기존에 하던 거를 하면서 당연히 디벨롭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건데 시즌 컨셉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슬로건을 기반으로 하된 저지 클럽이라는 음악 대회에서 연관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썼던 좀 스트림들도 좀 더 디테일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도 그렇지만 데님 스타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님 스타일도 저희가 다양한 좀 멋진 스타일이라든지 빈티지한 상품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약한 부분이 좀 그래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픽들이 좀 많이 가미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사실 막바지에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두 분이 좀 크게 싸우신 적도 있는지 브랜드를 하다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20년 친구신데 일하다가 엄청 많죠. 아 그래요? 일주일에 5일은 항상 싸웠고 근데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네, 오래 보고 자주 보고 했던 네. 사이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양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그랬었기 때문에 현재는 표정이나 그런 행동들만 봐도 아 지금 어떤 상태구나 아,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공동대표가 뭐 엄청 안 좋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다투고 나서 항상 피드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투고 아 그냥 미안하다 괜찮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난 이런 부분이 좀 서운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좀 서로
프로에 대한 좀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싸우진 않아요. 초창기. 네, 초창기. 네. 근데 많이 싸우시고. 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진짜 계속 싸웠던 거. 네. 거의 돈 맞추시면 싸웠어요. 사실 오늘 어떤 거 싸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계시니까 추억이죠 사실. 네. 그때 싸우고 이랬으면 차단했겠죠. 네, 근데 아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한마디가 원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목에 저희 멋에 대해 따라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네. 대표님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뭐 브랜드의 멋이나 이런 것들도 상관없고 아이템의 멋이어도 상관없고 사람에 대한 멋이어도 상관없고 두 분이 항상 이 브랜드를 전개하시거나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시는 그 멋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간단히 그냥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멋이라고 물어봐서 항상 하나도 묻는 게 있어요. 멋이 뭐지 했을 때 그냥 잠깐 나왔어. 이게 그냥 바이브처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인 거니까 파티에 가더라도 저 사람 진짜 파티에 그냥 온 것 같은데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의도가 없는 거죠. 나를 보여줌으로써 그냥 먼저 좋아하고 그 공간 자체를 즐기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멋을 그냥 나왔어 그냥 잠깐 나왔어 지 앞에 나온 느낌이야 이거를 서로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친구의 말을 좀 더 네. 버티지 않으면 그걸 잠깐 나왔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하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봤었을 때 정말 멋있다라고 느끼면 그게 멋있는 거고 또는 본인 스스로가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멋을 느낀다는 게 멋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멋있는 분은 카메라맨입니다. 오 아무 의심 없이 저기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쵸. 그 영상을 할 때 근데 카메라 감독님만 되게 제일 멋있는 분이 이렇게 이 안에서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얘기를 이렇게 다 들었는데 좋네요. 또 바쁘신데 사실 오후 스케줄이 있으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가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또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자,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밸런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우알롱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인 감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만화 이야기에서도 이 두 명과 이 한 명이 같이 경쟁을 해나가고 점점 만화를 그려나가면서 그들의 서로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듀오도 아 우리가 뭔가 좀 더 즉흥적이거나 옷을 거친다면 디자인성이 될 수도 있겠죠. 좀 화려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시장만을 분석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천재도 순위가 떨어지고 이랬을 때 이 듀오한테 물어봐요. 나는 내 만화가 정말 재밌는데 너무 잘 그리고 멋있는데 왜 가끔 순위가 떨어질까 하면서 점점 그런 부분들에 맞춰나가는데 오늘 인터뷰의 내용이 딱 그 성숙기에서 이 나아가는 지점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여기 처음 왔거든요. 우알롱 본사에 이제 좀 처음 공개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좋네요. 역시 역시 아니 막 휴게 공간이랑 뭐 이런 미팅룸이랑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네요. 역시 어쨌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디자인실에 있는데 이사 SS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제가 입고는 있어요. 이제 요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래픽이나 데님의 좀 재밌는 제품들 많이 만드시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 살짝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디자인실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옷이 엄청 많으니까 되게 정리가 좀 안 돼요.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아, 이 서랍에 이렇게 이 스와치들 다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고 이제 원단이 이런 쪽이 정리되어 있고 되게 아 우리 사무실도 이러면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텐데 지현아 보고 있니? 정리 좀 하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서 그래서 진짜 좋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를 들은 게 여기가 성수인데 근처에 이제 성수 플래그십이랑 수원에도 이제 매장을 오픈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러 저희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아니 구경하러는 못 오겠죠? 일하러 오세요? 이것도 이상하네. 어쨌든 좋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오늘 무알롱 브랜드 만나보죠. 한데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패션 시넷의 뭔가 그런 시장적인 부분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엄청 유명한 브랜드지만 모든 브랜드 다 보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오늘 좀 흥미가 생기셔 들어가서 아이템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센텀에서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또 팝업을 하신대요. 그때 뭐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는데, 뭐 비니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증정하는 이런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건 이제 밑에 더보기란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이제 대표님들하고 솔직하게 대화 나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생각할 거리를 좀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제 더 재밌고 제대로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감사합니다. 재밌다.